수업 시간에 말을 끼어들 때 그 속에 따지고 든다. 따지는 행동 앞으로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나죠? 왜 늘어날까요? 왜 이렇게 따질까? 퀴즈 드릴게요. 대청소 스토리입니다. 청소 구역 나눠져서 1번, 2번, 3번, 4번 쭉 바닥까지. 바닥까지. 하나는 뭐 21, 22, 23. 정말 큰 것 같아요. 내 교직 27년 만에 처음 멋지게 했거든. 완벽하게 했다. 기분 흐뭇해가지고. 질문이 있는 사람? 그래서 질문이 나왔어. 어떤 질문이 나와? 따지는. 아, 구청에는 그런 애들이 없나보다. 제가 어느 학교 가서 그러죠. 어느 선생님 툭 답을 하신 거예요. 선생님은 어디 하세요? 선생님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네 반 애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대목이 사실은 꼭지 돌거든요. 아니 나는 교무실에서 한 시간 내내 청소구역 나누느라고 이제야 내가 교사로서의 완성체다. 돌면 나와 이 새끼야. 장풍! 장풍! 이렇게. 그래서 열받을 게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관리 감독한다. 나는 감독한다. 선생님 그러셨어요? 그 아이는 이렇게. 이거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실제로 얘기한 거야. 그 대목에서 걔가 선생님 제가 그거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웃으셨으면 나와 이 새끼야.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제가 여기 상품을 좀 준비해 왔어요. 갖고 온 거 다 드리고 가야지. 여러 가지 상품이 있어요. 일단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예, 손톱깎이를. 이거는 손톱이 날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 교실에서. 다 보여드리는 게 절반 학급 비품입니다. 네. 자,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그때. 말씀하시면 뜨거운 겨울을 따뜻하게 하시죠. 핫팩을 드릴게요. 네. 네, 말씀하세요. 나는 어디 하면 좋겠니? 나는 어디 하면 좋겠니? 같이 더불어 살자 그 얘기지. 나는 어디 하면 좋겠니? 아이고 착하셔라. 응? 네. 내가 학생이? 그거 이제 막까지 하는 얘기지. 꼬우면 네가 선생해라. 그거예요. 네. 네가 저 반지꼬리.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한번 해보자는 얘기거든요. 또 그럴 때 애는 얘가 또 덤벼들어. 여긴 니네들이 사는 공간이거든. 이랬거든. 선생님이 발끈하면서 그랬더니 교무실은 또 왜 우리가 해. 누가 이겨요? 그 이게 이렇게 따질 때 아이는 왜 따지느냐? 자기에게 자꾸 불행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그리고 담하고 비교할 때 야, 왜 나에게만 이런 슬픈 일들이 다가올까? 아마 세상은 불공평한 것 같아. 그러면서 애가 그거로 인해서 위로받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왜 따지느냐?
그거 봐라 이거야. 담탱이 당신 착한 척해도 우리 다 시켜먹고 당신은 빠지지 않냐. 네, 피해의식. 피해의식 정확히 말해. 그래서 애들이 따질 때 거기서 뭘 봐주셔야 된다? 예, 우울을 봐주셔야 된다. 우울을.